뉴스 정면승부.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입니다. 오늘도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이규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주제 상당히 뜨거운 주제 가지고 오셨네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요. 요즘 빅데이터 관심들 많으셔서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는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오늘 좀 데이터 대신에 콘텐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죠. 야권의 2위 경제. 안희정 대 이재명. 아하. 네, 두 후보의 지지율 역전 현상을요. 콘텐츠 분석을 통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 맞아요. 원래 야권 2위는 이재명이었다가 최근 그랬었죠. 안희정이 치고 올라오면서 2, 3위가 이제 바뀌고 이제 이러는 엎치락뒤치락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역전되고 이런 계기가 콘텐츠 안에 있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호감을 갖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콘텐츠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치 뉴스나 발언 하나하나보다는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히어로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대표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하.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히어로 콘텐츠가 뭔지를 찾아내면요. 이것만 분석하면 아, 이 사람의 정체성,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된 이미지 변화라든지 이런 흐름을 읽어보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지거나 올라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제가 연예인을 분석할 때 쓰던 예. 기법이었는데요. 아. 요즘엔 정치인들도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예인을 분석하는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히어로 콘텐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말로 대충 하면 대표작 이렇게 네. 얘기하셨습니다. 배우라면 그렇고 예를 들어 대선 후보들라면 대표 공적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성 정치인이라면 대부분 정치력 중에 그런 예. 히어로 콘텐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처음에 임기 시작할 때가 무상급식이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네, 그렇죠. 아하. 서울시장 때 청계천하고 버스 중앙차로.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4대강으로 바뀌었죠. 아,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대부분이긴 한데 특이한 케이스가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아, 잠깐만요. 안철수 전 대표의 컨텐츠는 뭘까요? 네. 지금 혹시 딱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MBC에 있었던 예능 프로 있어요. 예, 무릎 박도사. 아, 네네네네. 네. 사실 그 전에도 V3 백신을 개발한 뭐 의사 출신의 벤처 경영인을 알고는 있었으나 네. 정치인으로서의 지지나 호감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한 시간 동안의 방송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만 좀 특이하게 히어로 콘텐츠가 다른 경우였고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의 지지 시작이 여기였기 때문에 아. 그 무릎 박도사의 보였던 이미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변할까라는 과정을 보면 좋아하던 연예인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이 연예인 왜 이렇게 바뀔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흐름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해석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정치 행 그게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죠. 그렇게 따지기에는 정치 경력도 워낙 길지 않으시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안랩. 아까 말씀하신 V3 백신 이런 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어떻게 또 변화된 키를 갖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급부상하게 된 안희정 충남지사의 히어로 컨텐츠는 뭡니까? 네, 몇 차례 변화는 있었는데요. 네. 사실 오래전부터 안희정이라는 정치를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노무현이라는 컨텐츠가 아무래도 히어로 콘텐츠였는데 예. 최근 지지율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요. 새로운 지지자 혹은 그를 잘 몰랐다가 관심 혹은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영향을 준 건 예. 포옹 정치였습니다. 포옹 정치. 네. 2011년에요. 충남도청에서 예. 그때 부실공사 뭐 수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시청사가 아주 떠들썩했는데 그 와중에 언성을 높이는 중에 갑자기 안 지사가 그 언성을 높이던 그 상대방 남장을요. 갑자기 확 껴안으면서 형님 진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 예.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얌전해지셔서 그다음 분위기 아 형님 좀 얘기 좀 들읍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아. 하다가 풀어졌는데 그 영상이 사실 꽤 오래된 건데도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예. 최근에 다시 이게 회자되면서 안희정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요 가장 상단에 뜨는 게 이 영상입니다. 사실상 안희정 지사가 이 포옹 정치 지금 말씀하신 포옹 정치가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유가 그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의 이미지 사실 조금 뭐
뭔가 관료주의적이고 조금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뒷부분에서는 그랬었죠. 선거철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선거철이 아닌 그 기간에 민원을 제기하러 온 그 농부들이었죠. 그렇죠? 농사를 맞습니다. 짓는 그 시골의 그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형, 동생 이런 식으로 네. 나 안희정이야 막 이러면서 그 친가족 같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그랬죠. 보고. 게다가 항의하러 오신 분이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죠. 맞아요. 그걸 그냥 아유, 확 끊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항의하던 그분들의 마음이 딱 그 순간에 딱 이렇게 진정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가 중요한 게 예. 보수에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는 야권 후보들. 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여권 후보에 누군가 나오면 청산의 대상으로만 보였거든요. 음흠. 그 중간 지점에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보였던 행보들 보면 포옹 정치라는 맥락과 좀 다 있어요. 아하. 기존에 있던 정책들 무조건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 가져갈 건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옹 정치의 이 연관성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음흠. 이 콘텐츠와 히어로 콘텐츠와 지금 추구하는 정체성 방향이 맞으니까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그 무릎팍도사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쩌면은 딱딱한 정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한 사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안 전 대표와 당시 지지율이 올랐다면 안희정 지사도 지금 이후로 아 이런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어. 우리가 아는 따뜻한 정치, 포옹하는 정치. 이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오판이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하. 자신의 히어로 콘텐츠가 뭔지를 좀 착각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떻게요? 그의 히어로 콘텐츠를 분석해보니까요. 강경발언 진성야당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실제로는 복지천국 성남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네. 이재명은 그걸 실천한 사람. 그리고 평소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허구적이다, 좀 허황되다라고 느꼈던 분들도 아 이거 실천 가능하구나 라는 예. 거였고요.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 그게 굉장히 뭐 퍼주는 식의 복지라기보다는 뭐 그 교복이 아이들 새로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좀 준다든지 예. 그건 너무 거품값이 있었잖아요. 음흠. 그렇게 뭔가 실수요랑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매칭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다는 게 네. 너무 세게 말한다? 네. 요즘에 그 강경 발언이 자기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너무 세게 나가는 신데만 집중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그 맥락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특히나 가시권에 좀 올라오니까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나 해서 강도를 좀 주셨다가 음흠. 다시 주춤하니까 또 요즘엔 더 세게 나가시려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를 강약 조절하는데 좀 실패하고 있다라는 아하. 생각이 든 거죠. 아, 그 이규찬 기자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본 결과 히어로 콘텐츠가 이재명 시장의 히어로 콘텐츠는 아마도 복지천국 무언가 남들이 못하는 진정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히어로 콘텐츠였는데 그렇죠. 본인 스스로 지지율이 확 오른 계기가 촛불 민심 강경 발언이다 보니 나의 이재명의 히어로 콘텐츠는 강경 발언인가라고 잘못 오판해서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네.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 다시 또 부드럽게 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가식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발언을 보면요. 강도 예. 있긴 한데 약간 유머도 있고 위트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은 좀 부드러운 그 특유의 톤이 있었거든요. 음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골프 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스윙을 하다가요. 네. 안 맞으면 갑자기 스윙을 바꿔요. 예. 그런데 스윙을 바꿀 게 아니라 클럽을 바꾸거나 네. 공략하는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데. 아, 골프도 잘하십니까 혹시? 저는 뭐 초보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죠. 예. 아, 스윙을 바꾸면 안 되는 거를 바꾼 거죠. 아. 이재명 시장은 그 톤은 유지하면서 뭔가 네. 컨텐츠 다른 걸 공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발언 톤이나 강도는 그 사람의 특유의 정체성이었는데 예. 그 정체성을 갑자기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니까 더 센 것도 더 약한 것도 사실은 그 정체성과 뭔가 맞지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과거에 느껴진 진실성마저도 다 왜곡돼서 느껴질 그렇죠. 수 있다. 지지율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라고. 더 센 발언이 오히려 그런 진실성을 훼손하는. 그리고 이 와중에 포옹 정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점점 더 안정감이 부각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었다. 네, 그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재명 대 안희정, 안희정 대 이재명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히어로 컨텐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 이야기 조금 나눠봐도 될까요? 최근에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그만하겠다, 나는 대선 경선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앞서서 무상급식을 히어로 컨텐츠로 네. 꼽았던 분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분도
대선 경선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결국 네. 실패해서거든요. 그랬었죠. 그 실패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많은 분들은 서울시장 꾸준하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러면 인기가 갑자기 떨어졌을까를 좀 의아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착각하는 게 일관성이라는 명령에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히어로 콘텐츠는요. 그게 유효한 때만 힘이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물간 연예인 같은 경우죠. 대표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작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당선될 때 그때 쟁점이 무상급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만 하면 잘하는 거였던 거죠. 으흠. 그래서 되자마자 무상급식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게 히어로 콘텐츠가 됐고 아, 이 사람은 약속한 거 실행하는 사람이야. 실행력이 있어라는 이미지를 줬는데 문제는 재선을 했잖아요. 예. 2기에 박원순 시장의 정책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딱히? 히어로 콘텐츠가 없습니다. 예, 예. 아이서울류만 남았어요. 예. 그런데 아이서울류가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계속 뭐 하라는 건데 뭐 하자는 거야 아하. 라고 일종의 놀림감이 된 이 수호만 남은 거죠. 예. 사실 히어로 콘텐츠의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만의 새로운 히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음흠.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만들고 나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어야 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뭘 하겠구나라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물 간 사람이 나타난 거죠. 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사람 뭐지? 공허한 어떤 이런 그러니까 히어로 콘텐츠만 봤을 때요. 네, 그런 거죠. 혹시 제가 돌발 질문으로 네. 다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분석은 해놨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다행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너무 저희가 야권 후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정도 더 여쭤볼게요. 누구냐면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딱히 뭘 떠올려볼까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뭘 꼽고 있는 게 그냥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전 문재인 그 후보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군대입니다. 군대? 네. 병역이요. 특전사? 네. 아. 그런데 저는 최근에 나와서 미스난 메시지가 뭐냐면 예. 문재인 대표는 특전사를 나왔고 군대를 예. 나왔다는 게 가장 강력한 보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음흠. 그거를 역효과를 내서 군복무 단축 같은 그런 이슈로 가버려서 아. 에러를 났다고 봐요. 본인의 히어로 컨텐츠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냥 군인하고 악수하는 사진만 계속해서 보내줘도 네.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아 맞아 이 사람은 그래도 군대도 나왔고 안보에 신경 쓸 사람이야. 거야. 그런데 발언은 보면 군복무를 단축하겠다든지 이런 발언을 하니까 자신의 히어로 컨텐츠를 오히려 훼손하는 깎아먹는. 발언들이. 그러다 보면 이게 상충하면 오히려 더 불안감이나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 같은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액션 배우로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로맨스 배우로 갑자기 변신하겠다고 하면 본인은 하고 싶겠지만 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맞아요. 로맨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잘 그 몰입이 안 되죠. 보는 시청자 네, 입장에서도. 여권 후보들 중에서요. 현재는 저희가 그 뭐 딱히 여권 후보에서 지지율이 뛰어난 후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그 야당의 여권의 새로운 이제 후보로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히어로 콘텐츠란 뭘까요? 권한대행. 법과 원칙. 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요즘 드러나는 것 중에요. 미국에서 예.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층이요.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법과 규칙이었어요. 아. 그래서 불법 이민자 이슈를 인권차별로 보지 않고요. 네. 왜 불법인데 단속하지 않아라고 봤어요. 비슷하게요. 예, 예. 황교안 총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그러니까 뭐 정권의 부역자라든지 이런 이미지보다는 음흠. 그냥 총리로서 나가서 총리로서 할 일을 하고 있고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고 청문회 나가서도 어떤 공격이 와도 그냥 차분하게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을 정도의 대답을 하면서 예. 이 사람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안정감을 찾거나 좀 법과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법과 원칙 안 지킨 게 크잖아요. 으흠.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보수다라는 맥락보다는 예. 이 사람이라면 법과 원칙을 좀 지키면서 단단하게 나라의 기강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행보를 하면서도 발언할 때 가벼운 발언을 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차라리 너 대권 도전할 거잖아. 말을 솔직하게 하지 그래라고 얘기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네. 굉장히 그 톤도 특유의 굉장히 안정된 감이 있어요. 네. 그 특유의 법관 같은 톤에 그게 이미지하고 발언하는 메시지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 보시면
1년 365일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면이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오히려 거죠.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혹시 맞습니다. 또 생각 컨텐츠 히어로 컨텐츠 생각하고 있던 후보분들 계시면 아예 쭉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누구는 뭐. 네, 여러 사람들을 해놓긴 했는데요. 네. 제가 하면서도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두어 분? 네. 네, 저는 유승민 후보에서 지금 수선을 하셨으니까요. 네.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빠였어요. 아빠. 네. 사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할 때 예.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승민 후보의 아름다운 딸이라고 예쁜 보는데 딸. 네. 그게 아니라 아빠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사람을 키워낸 아빠. 아하. 그러니까 전 왜 자꾸 히어로 콘텐츠를 착각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 내 딸이 이뻐서 좋아한다. 근데 나는 딸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낸 아빠라는 건 굉장히 강점인 거죠. 아. 딸을 내세우지 말고 나는 아빠라는 걸 내세우면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보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의 이미지에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면 아마 아빠 같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예. 이끌었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분석을 듣다 보니까 참 딱딱한 정치 분석만 듣다가 또 이런 부분의 분석을 듣다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경영학부 교수긴 합니다만 네. 경영학에서도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소비자가 되게 스마트하게 꼼꼼히 따져볼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꼼꼼히 따져보고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경우가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래요. 네, 결국은 그런 예쁜 충성심, 걸 사죠. 그런 충성심. 그래서 어쩌면 후보분들이 물론 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겠지만 또 간과하지 않고 좀 참여 생각해 볼 만한 콘텐츠를 오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주 정치 분석 이규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알아 기계장터 알아? 당연하지. 산업기계 직거래 사이트. 인터넷 뉴스 산업일보도? 그럼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 전문 미디어잖아. 대한민국 산업 정보 한 곳에서 만나세요. 산업 다 알아.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있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러정렬 2588 2588. 여자들에게 소중한 가방. 가방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합리적인 가격? 실용성? 품질? 디자인? 무엇 하나 놓칠 순 없겠죠? 그래서 전 벨라보르사를 들어요.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아름다움. 아름다운 가방 벨라보르사. 벨라보르사.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네,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곽수정 박사의 해외 일정 관계로 제가 2주일 동안 뉴스 정면 승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곽수정 박사가 돌아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설렜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연, 저는 장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